오래된 IQ 테스트 중에 9개의 점을 4개의 직선으로 함축하게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. 영상을 잠깐 멈춰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. 어떻게 저런 생각이 똑같죠? 이거 아니야? 저게 그러니까 함수로 끊기지 않고. 아, 끊기지 않고. 이렇게 해서 끊기지 않고 이렇게? 이런 식으로?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9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상자 밖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. 여기에 하나 더 긋고 여기에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맞아. 그런 거 이렇게 가면 네 번 만에 나올 것 같아요. 어머! 아, 나 옛날에 이거 봤는데.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도전하는 삶을 늘 추구합니다. 안녕하세요, 블리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의 2020년의 도전과 실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2020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도전은 키토제닉 다이어트였고, 가장 큰 실패는 보디빌딩 대회에 나갔다 온 것입니다. 아무도 모르고 계셨죠? 키토제닉 다이어트란 저탄고지로 불리는 다이어트로, 건강의 적 또는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알려진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. 저 또한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키토제닉에 대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약 100일간 시작했었습니다. 키토제닉 다이어트로 60kg 후반까지 체중을 감량했었고,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마침표로 2020년 8월 16일에 보디빌딩 대회를 출전했었습니다. 사실 2018년 첫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할 때 극심한 배고픔과 지나친 무기력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는 제 모습에 실망을 해서 두 번 다시는 대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조금 더 성숙된 나의 정신과 나의 몸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목표를 세웠죠. 주변 사람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대회를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마치겠다는 목표였습니다.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 지인들에게는 대회를 나간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아마 실제로 이 영상이 업로드 되고 나서야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대회를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대회를 준비했고, 그 대회의 준비 과정이 꽤나 즐거웠습니다.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것은 늘 설레고 흥분됩니다. 낮아지는 체중계의 숫자, 그리고 점점 갈라지는 나의 몸. 그렇게 자신있게 나갔던 보디빌딩 대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그 병풍이란 걸 쓰고 왔습니다. 누군가는 큰 실패라고 말하면서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. 목표를 가지고 도전했던 과정이었고,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목표했던 작은 성공들을 이뤄나갔습니다. 운동에 지나치게 과몰입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. 단 하루도 회사를 결근하거나 조퇴하는 날이 없었습니다. 단 한 번도 주변 사람들에게 힘든 기색을 하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습니다. 운동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. 비록 결과는 좋지 않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빛났다고 생각합니다. 평범한 직장을 다니면서 대회를 준비하고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남들이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말하는 지방을 먹으면서 보디빌딩 대회에 나갈 수 있었고, 높은 등수는 아니지만 입상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. 제 인생은 짧습니다. 제 인생은 제가 한 번 살 수 있습니다.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걷고 싶진 않습니다. 늘 새로운 것은 없나? 더 좋은 방법은 없나? 고민하고 생각하고 꿈꿉니다.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 꿈을 꾸지 않습니다. 차이를 만들기 위한 삶을 꿈꿉니다. 여러분들에게 파워리프팅하는 운동 유튜버로 기억되고 싶진 않습니다. 늘 새롭게 도전하고 크게 실패하고 때론 성공도 하는 어썸블리스로 기억되고 싶습니다. 2020년의 수많은 실패들은 2021년의 성장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실패들을 하셨고 어떤 새로운 꿈을 꾸고 있나요? 감사합니다.